리라는 시제가 있어요. 리. 리는 매하고 비슷한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과거를 표현합니다. 예를 들어서 닐리 쿵고자. 자, 여기서 뜻을 보면 나는 쿠 너를 응고자 하면 기다리다라고 했죠. 나는 너를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볼까요? 어제. 나는 어제 너를 기다렸다. 야나. 근데 나는 어제 너를 기다리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 리의 부정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. 자, 1번 규칙. 만약에 주격이 니면 니를 씨로 바꾸고 주격이 그 외에면 그냥 주격 앞에 하를 붙이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이 시제 리를 뭘로 바꾸냐면 쿠로 바꿔주면 돼요. 리를 쿠로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규칙과 두 번째 규칙을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. 자, 부정을 해볼까요? 주격이 니죠. 니니까 씨로 바꾸면 됩니다. 씨. 다음에 두 번째 리를 쿠로 바꾸라고 그랬죠. 씨 쿠. 어? 이 쿠는 다른 쿠죠. 목적격에 너를이라는 죠. 너를. 그러니까 시쿠쿵고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발음이 되게 특이한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. 시쿠쿵고냐 야 나는 어제 너를 기다리지 않았다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다른 문장 하나 더 해볼까요? 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너희들은 목적어 나를 시제가 리니까 뭔가 했다는 거죠. 뭐 했다는 거냐면 피가 하면 때리다는 뜻입니다. 때렸다. 언제? 주지. 야는 어젠데 주지는 그저께입니다. 자, 그제 너희들은 나를 때렸다. 그랬더니 너희들이 우리 너 안 때렸는데? 자, 너희들이 나를 안 때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똑같은 규칙을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. 자, 은 니가 아니죠. 그러니까 주격 옆에 하를 붙이면 됩니다. 그러면 하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리를 쿠로 바꾸고 함쿠. 나머지는 변화가 없어요. 함쿠니 피가 유지. 자, 그저께 너희들은 나를 때리지 않았다. 이런 식으로 리의 부정은 하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 규칙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.